우리 대준님 같은 경우에는 참 되는 일도 없지. 예. 예? 고집으로 따져서 내가 뭘 일을 시작을 하면 다 된 것 같은데 예. 끝에 가서 뭘 잡으려고 하면 없어지고 없어지고 예. 뒤집어지고 그게 우리 김씨 대준님입니다. 예. 예? 그래도 올 수전 들어와서 예. 운을 좀 받으시지 그러셨어. 응? 궁금한 것도 많고 하고 싶은 것도 많고 내 고집으로 살아야 되는 사람이고 우리 김씨 대주 같은 경우는 머리가 너무 좋으세요. 예. 머리가 너무 좋다 보니까 하고 싶은 게 너무 많아. 근데 특별히 할 수 있는 건 또 없어. 어? 예. 머리로다가 사람을 부리고 그 사람들로 인해서 내가 뭔가를 이뤄내야 되고 뭔가를 잡아 끌어야 되고 거기서 내 재산을 불려야 되고 내 증식을 해야 되는 분이 우리 대주님이셔. 응? 근데 그 고집에 또 다른 사람이 또 일해놓은 거는 또 못 믿어. 내가 눈으로 보고 내가 또 판단을 해야 돼. 예? 예. 그러다 보니 내 몸은 참 바빠. 어? 예. 몸도 바쁘고 주변에 사람들도 별로 없는 상황에서 그 사람들을 또 끌어다가 붙이고 쓸고 하려다 보니 우리 김씨 대주는 나 혼자 일하는 게 가장 편해. 예? 예. 근데 뭘 할 줄 아는 게 있어야 뭔 일을 하지. 응? 예. 일은 참 많이 벌렸다 하세요. 이것저것 손도 대보고 예. 어? 머리도 써보고 굴려도 보고 예. 뛰어다녀도 보고 참 많이 벌렸다 하세요. 예. 근데 예. 우리 대주님 올해 예. 두 가지는 된다 하셔. 두 가지요? 두 가지는 돼서 예. 그게 내가 계획한 대로 두 가지는 돌아간다 해요. 아, 어? 예. 하나는 지금 하는 것 중에 하나 네. 또 하나는 시작하는 것 중에 하나. 올해 뭐 다른 거 시작하시려고 그러지? 지금 그것 때문에 왔는데 지금 광주에 제가 건설 쪽에 있는데 자격증도 있어요. 네. 근데 이제 광주에 시행하는 회사가 네. 있어서 그 아는 지인이 있어서 글로 가야 되는지 네. 그게 아니면은 서울 쪽에 그 건설 안전 쪽으로 네. 일을 할 줄 알아서 네. 그걸 해야 되는 건지 아니면은 그건 동업이고요. 아니면 혼자 천안이 됐건 어디가 됐건 혼자 이렇게 사업체 꾸려가지고 해야 되는지 일단 자본금도 없고 그 다음에 지금 뭐 자격 요건이나 할 수 있는 거는 여러 개가 있는데 이게 확 뭐가 하나 잘 되는 건 없어요. 할 줄 아는 건 많은데 근데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 세 가지 중에 어떻게 가야 될지 모르겠고 세 번째 게 제일 나아. 혼자요? 자본은 없어서 내가 네. 따로 뭘 독립을 하고 뭘 차릴 수는 없다 쳐도 우리 대주님은 뭘 하려고 마음을 먹고 진행을 하면 네. 딱 그만큼은 이루어졌어. 지금까지 누가 옆에서 도우는 것처럼 네. 누가 옆에서 쳐다보고 도와주는 것처럼 네. 딱 그만큼은 돼서 왔어. 안 그래요? 예예 예, 그런 거 같습니다. 그죠? 예, 예. 근데 지금 당장 주머니를 뒤져보고 통장을 뒤져보면 예. 그걸 내가 차릴 수가 없어. 응? 맞아요. 근데 내가 시작을 해서 뭔가를 진행을 하다 보면 네. 다 그만큼만 이렇게 생겨. 우리 대준님은 두 번째 얘기한 동업은 못합니다. 동업을 하게 되면 우리 대준님 같은 경우는 맨날 뒤통수야. 누구한테 내 자격증을 빌려주고 지금까지 살아왔어도 네네. 돈 제대로 받아봤어? 그렇죠. 다 헐값에. 못 받았잖아. 네, 맞습니다. 그죠? 네. 네. 우리 대준님은 그러신 분이요. 그렇다고 해서 거기 가서 이야기를 독하게 할 수 있냐? 그것도 못 해. 네네. 갈 때까지는 아, 이거 오늘 가서는 사단을 내고, 어? 네. 내가 어떻게든지 받아야지. 가서 얘기하다 보면 내가 거꾸로 도와줄 판이요. 우리 대주님이 그래. 네. 어? 삶을 그렇게 살아왔어. 네. 응? 그러고 밑에 내려가서 시행을 한다? 네. 우리 대주님은 사람들한테 네. 아쉬운 소리를 못 해. 그걸 하려면 네. 아쉬운 소리도 해야 되고, 네. 좀 죄송하지만, 아, 이거 나가면 안 될 텐데. 네. 응? 그, 사람들한테 뭐 혹하게 할 수 있는 뭔가가 있어야 되는데 그런 걸 못한단 말이야. 예. 기문기고 아니면 아닌 걸. 예. 어? 그걸 어떻게 얘기를 해? 맞잖아. 예, 맞습니다. 어? 그러니까 첫 번째 안 돼, 두 번째 안 돼, 예. 세 번째를 하시란 얘기야. 그럼 그건 좀 잘 되긴 하겠습니다. 예. 내가 얘기했잖아. 예, 예. 지금 하던 것 중에 하나가 잘 될 거고 예, 앞으로 예. 진행할 것 중에 하나가 괜찮다고. 어? 그런데 예. 그 진행을 하려고 하는 거를 하시란 얘기야. 예. 어? 그러면 네네. 지금 당장은 힘들어도 네네. 우리 대주님 50줄 들어서면 네네. 50줄 들어서면서부터는 아 이제 좀 살만하다 그 소리 나올 거야. 네? 지금까지 빚에 허덕여 여기저기 나가는 돈에 허덕여 한 달 되면 그 다음 달
생각해야 되고 그거 메꿔나갈 생각해야 되고 지금까지 그렇게 살아왔단 말이에요. 쪼달리면서 예, 예, 예. 일로 뛰고 절로 뛰고 하면서 예, 예. 근데 그게 앞으로 예, 예. 50줄 들어서면서부터는 아유 그래도 이제는 좀 살만하다 소리 나올 거야. 예. 아셨지? 예. 우리 대주님이 예. 일을 할 줄 아는 건 없어도 열심히는 해. 예. 예? 맞잖아요. 예. 누가 봐도 열심히는 하고 하고자 하는 의욕도 많고 열심히 잘하려고 한단 말이야. 예. 그래야 머리도 좋고. 근데 그거를 지금까지 딴 사람을 위해서 써왔다 소리 나와. 야, 어? 예. 딴 사람만 존을 시키고 살았어 지금까지. 지금 건설회사 임원으로 있는데 네. 아산에요. 네. 거기서는 지금 나가라는 시기예요. 네. 조금. 근데 이제 거기는 몇 월 달쯤 정리하고 나오고 그다음에 사업을 하면 진작에 정리하고 나왔어야 돼요. 그러고 예. 네. 우리 대준님 같은 경우는 네. 벌써 작년 세월에 네. 작년 세월에 쫑이 났어. 쫑이 났어야 돼. 아, 그 사람은. 예. 네. 네. 작년 세월에 그분하고 티격거리고 안 좋았잖아. 네, 맞아요. 예. 그래서 작년 세월에 그 티격거리가 안 좋은 걸 지금까지 끌고 오다 보니까 눈치 안에 눈치를 봐야 되고. 네, 맞아요. 어? 네. 내가 뭐 한다고 내, 응? 내 능력을 가지고 내가 하면 되는데 그 네. 사람한테 왜 내가 눈치를 보고 있냐고. 어? 맞아요. 그래, 자존심 상해갖고 죽겠는 게 우리 김시대주야. 아침에 네. 눈 뜨면 거기 가야 되는데, 네. 아씨. 이 소리가 먼저 나오는 게 우리 김시대주야. 네. 어? 그러고 지금까지 왔단 말이야. 네. 그러니까 진작에 했어야지. 그러고 올해 들어와갖고 네. 일찌감치 차렸어야지. 응? 아, 예. 어떠한 연출이 돼도 연출이 됐었단 말이에요. 아, 올 초에. 초에요? 예. 네. 근데 우리 김시대주가 그걸 한번 놓쳤으니 예, 예. 지금도 늦지는 않았으니까 네, 그렇게 예. 하세요. 아셨죠? 아, 예. 그럼 응? 지역은 어느 쪽이 좀 좋을까요? 우리 김시대주는 네네. 지금 그쪽보다는 네네. 여기 천안이나 천안이요? 예. 천안이 낫고 네네. 이쪽에서 시작을 해서 네네. 그걸 바탕으로다가 아. 사시면 되고 근데 우리 김시대주 네네. 사람을 네네. 너무 이렇게 고르지 마. 아. 어? 우리 김시대주는 사람을 보면 네네. 이 사람을 판단을 먼저 하려고 그래. 예? 근데 그러지 마세요. 그러지 네네. 마시고 두루두루 만나. 두루두루 내 사람으로 만드세요. 예. 그게 너무 힘드시겠지만 예. 두루두루 이렇게 만나셔. 만나셔갖고 예. 내 사람으로 일단 만들어놔. 사람이 있어야 네. 내가 뭘 만들어내도 만들어낸단 말이에요. 네. 아셨죠? 예, 예. 네. 그렇게 하셔. 그렇게 예. 하시면 되고 그러고 올해 좀 조심해야 될 게 네. 구설 조심하셔. 구설. 응? 아, 구설이요? 네. 나는 아무것도 안 했는데 예. 뒤에서는 나는 죽일 놈이 돼 있는 게 올 한 해예요. 우리 대주님이. 응? 네. 그러니까 올 한 해는 네. 시비, 구설 요것만 좀 조심을 하셔. 누구하고 좀 다툼이 생길 것 같으면 네. 아유 죄송합니다 하고 뒤로 돌아서. 아, 네. 아셨지? 네. 우리 대주님도 한번 꼬라지가 나버리면 누구도 말릴 수 없는 사람이 우리 대주님이요. 네. 어? 근데 그 꼬라지를 갖다가 돈 받는 데 써. 어, 괜히 엄한 됐다가 꼬라지 부려갖고 네. 응? 죽일 놈 살릴 놈 하지 말고 예, 아셨지? 예, 예, 예. 우리 대주님이 그렇게 해서 주변에서 떠난 사람이 예, 많단 말이야. 예. 아, 도움을 주려고 했다가도 아, 쟤는 예. 꼬라지 때문에 안 돼. 예. 이런 분들이 많으시단 얘기예요. 예. 아, 그럼 지금 아까 말씀하셨던 것 중에 마지막으로 지금 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잘 되고 네. 그다음에 앞으로 할 게 잘 된다 그러셨는데 네, 네. 지금 하고 있는 게 제가 법원 쪽에서 이렇게 뭐 감정이라든가 네. 이런 것도 하고 있거든요. 네. 그거랑 또 감리일도 좀 하고 네. 있는데 이게 관 쪽일이 좀 더 나은 건지. 네, 아니 그럼요. 아 그쪽이요. 네네. 예. 그것도 네네. 지금까지는 짝 무슨 취미 생활하듯이 네, 문뜸은 했단 말이에요. 네, 맞아요. 근데 그게 이제 물밀듯 들어올 거예요. 아, 네. 네. 그러니까 그것도 괜찮고 네. 지금 앞으로 시작하려고 하는 거 네. 그것도 얼른 시작을 하셔. 감사합니다. 진작에 좀 시작을 하셨으면 네네. 지금 그래도 뭔 일이라도 하고 있을 텐데 일이 터져 들어왔을 텐데 좀 일찍이나 오시지를 하셨어요. 아유, 그렇게 아유 감사합니다. 네네. 예, 오늘도 많이 네. 고맙습니다. 네.